바울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낙폭을 조금씩은 줄이고는 있는데 코스피만 유독 아시아 시장에 우리 시장만 좀 떨어지고 있네요. 오늘 어떻게 마지막에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낙폭 회복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네. 너무 큰 이제 우려감은 안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쪽 이 BOJ 통화 정책에 대한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FOMC 회의를 제외하면은 이 이번 달, 그러니까 1월 달까지는 특별한 이벤트가 지금 다다음 주까지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떤 이 BOJ 쪽에서의 그런 그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벤트 자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크진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매수한다는 것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주식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거래소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순 매도로 뭐 전환했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 어떤 대기 자금과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유효하거든요. 네. 뭐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하단 주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도 올라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플레이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뭐 일본 쪽에 이슈도 있었고 뭐 미국 시장도 오늘 그다지 좋지가 않은 상황이었고 우리도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어느 정도의 쉬어가는 양상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또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하면서 수익은 조금이라도 그래도 늘려보고 손실은 줄이는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함께 추려보는 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이성웅 차장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은 급등락하는 종목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바스 AI가 역시 오늘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28%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챗 GPT 접근을 확대할 것이다. 이러면서 관련된 AI나 관련된 인공지능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에어 부산도 오늘 좋습니다. 13% 넘게 상승세,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세 다시 보이는 가운데 에어 부산이 유독 눈에 띄고요. 반면에 제주은행은 새해 들어서 또 급등하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7%대 하락세입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차장님은 어떤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에어부산을 한번 에어부산이요?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작년에 그 국내 비행기 통행량이 코로나19 이전에 어떤 70% 가까이 지금 그 어떤 회복이 되면서 대형 항공사보다도 약간의 단거리 노선, 특히 이제 LCC 기업들에 대한 항공사의 주가가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회복 속도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올해 같은 네네. 경우에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에어부산도 그렇고 다른 이 저가 항공사들 같은 경우가 뭐 당연히 이제 적자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가 기대되는 그런 항공, 저가 항공사들의 이 수가 좀 늘어나는, 추정치가 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안에서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올해 흑자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그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항공기 운영 수, 이 부분을 이제 늘리는 게 가장 큰 이 저가 항공사들의 실적에 대한 그 선행 지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중장거리 신규 노선에 대한 확보를 지금 에어부산 쪽에서는 열심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뭐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 봤을 때도 이 그 에어부산 안에서도 그 올해 그 여객 수나
그리고 이 부산과 또 일본, 또 부산과 또 다른 이제 프놈펜 같은 해외 쪽의 신규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예어부산 최근 인천공항까지도 지금 진출한 상황이거든요. 뭐 인천에서 이제 그 다른 해외 쪽으로의 연결되는 부분과 또 부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한 여객기를 6개 정도로 운영을 한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대까지도 지금 늘릴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에어부산의 주가에 좀 에어부산 주가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증권사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600억 이상은 흑자 전환하면서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랑 일본 노선 이 부분의 증설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올해 어떤 동남아와 일본 쪽에서의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은 또 급증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부산에 대한 좀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CC 관련 종목 에어부산 소개를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볼까요? 우선 에어부산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글로벌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의 평균 PER 같은 경우가 11.6배 정도 하거든요. 11배 중반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인데 당연히 우리나라 그 저가 항공사들의 어떤 좀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올해 흑자 기대감이 큰 뭐 에어부산도 그렇고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3,745원 뭐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뭐 3,600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3,2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손절가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제 저가항공사를 좀 그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에 오늘 급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LCC 관련된 종목들 이야기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진에어나 제주항공이나 이번에 에어부산도 오늘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등락 한 끼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CJ E&M이 오늘 5%나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오늘 동시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KT입니다. KT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5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1.4% 넘게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7% 넘게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CJ E&M. CJ E&M이요. 네. 우선 뭐 CJ E&M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근데 뭐 4분기 실적 뭐 영업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는 추정치가 본다고 하더라도 한 30% 이상은 다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그 이 CJ E&M의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내용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네. 우선 뭐 TV 광고 쪽에서의 지금 시황과 업황은 좀 좋진 않아요. 아직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4분기 때 있는 상태도 있고 그리고 티빙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도 4분기 실적에 지금 녹아두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에는 이미 좀 언론을 통해서나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주가에 더 먼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좀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12월 중순부터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전에 반영됐던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감에 대한 어떤 주가 눌려 있었던 부분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과 함께 오늘 양봉을 띄었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 실적이 갑자기 상반기 때 확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미디어 부분 쪽에서의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피플스 시즌이나 여러 가지 어떤 티빙 쪽에서의 구독자 수 증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는 미디어 플랫폼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광고 쪽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매출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이 디지털 플랫폼 쪽에서의 실적이 만회하면서 그 영업이익이나 분기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을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음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CJ ENM이 좀 그 진출을 하면서 가셔야 될 가능성이 좀 크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도 내 팀의 아이돌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돌 4세대라고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이 아이돌 4세대라는 부분은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의 그런 매출을 기대하면서 만드는 그런 그룹 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매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음악 부분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가 최근에 3개월 동안 주가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은 뭐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추정치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은 당연히 1분기 때도 좋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J ENM이 이러면서 오늘 결국에는 1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10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우선 지금 증권사들 목표 주가는 한 12만 원은 계속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도 1차적으로 지금 12만 원을 좀 말씀을 뭐 드리도록 하겠는데 최근에 CJ ENM 대표이사가 지금 교체가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 구창근 신임 대표이사의 그 전에 이제 그 대표했을 올리브영이나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성과 부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그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올해 뭐 CJ ENM의 어떤 신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좋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슈로 이 CJ ENM의 주가에 대한 부분도 어떤 플러스 알파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물론 이제 가치로는 12만 원 말씀을 드리지만은 12만 돌파했을 때는 계속 보유 관점을 갖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 관점도 괜찮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ENM 오늘 강한 상승세 5%가 넘게 지금 상승하면서 10만 4,80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10만 4천 원대에서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12만 원대 한 번 더 그때 돌파를 할지 여부를 보면서 추가 매수나 계속 보유하거나 하는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자, 수급 두께까지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이 가는 테마도 봐야 되겠죠.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역시 새해에 그리고 이번 주에도 가장 강한 테마는 AI 챗봇, 챗 GPT 관련 테마들입니다. 인공지능과 AI 관련 테마들이 계속 잘 가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오랜만에 1.5%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철강 테마는 최근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은 1.8%대 하락세 기록합니다. 자, 관심이 가는 테마 3개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의 어떤 종목을 보세요? 철강 업종의 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요? 좀 봐야 되는데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두 개의 종목처럼 4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볼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저는 좀 반영이 또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면 이제 4천억 이상, 아니면 그 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지금 그 약간의 그 이런 게 좀 이벤트성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 태풍으로 인해서 이 제철소에 대한 있었기 때문에 조업에 대한 생산, 뭐 가동률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작년 그 하반기부터 이 중국 쪽에서의 소비나 경기 지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당연히 좀 약세를 좀 보이면서 이 마진 부분이 그렇게 좋진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핵심 설비를
복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제 소형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 조업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많이 회복을 지금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대감이 좀 주가에 좀 현재 반영이 되면서 이틀 연속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본업에 대한 정상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 2차전지나 이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다시 한번 릴레이팅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어떤 중간재 업종이기 때문에 뭐 경기 그리고 뭐 환율 그리고 이런 원재료 가격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많이 녹아드는 게 철강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업종 단순히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금 포스코홀딩스가 이 본업 외에 뭐 이 새로운 2차 전지 재료 산업이나 신사업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포스코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지 그냥 철강으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2차 전지 포스코 케미칼이나 관련 자회사들도 함께 좀 보면서 시너지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포스코홀딩스의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볼까요? 증권사들이 이런 좀 철강 업종에 대한 포스코홀딩스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매크로 지표 복잡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에 대한 산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어려워요. 네. 네,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30만원, 38만원, 그리고 45만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낮은 게 지금 30만원 후반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으로 목표 주가를 34만원 말씀을 드리겠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27만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가격 전략까지 한번 잡아봤습니다. 현재 가격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고자 그리고 34만원으로 1차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을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좋은 종목들 세 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